지친다. 아, 지친다, 지쳐. 보통 이렇게 검수를 해야 돼. 얘. 샘플 보낸 거 확인하셨죠? 그 바지는 브룩스 디테일 살려주시고 메인 컬러는 카키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중으로 될까요? 네, 그 옷을 발송한 거 작업 스케줄 좀 부탁드립니다. 좀 급한 건이라서요. 그거 오늘 밤까지 꼭 해주셔야 되는데. 쉬는 것도 힘들고 일도 힘들고 막 이럴 때는 바로 왔다. 여기 오늘 막 좋은 자리 있습니다. 오늘 사장님도 지금 어디 가셨고. 예, 사장님 아까 저거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연예인이냐 하더이다. 아, 이러면 저만 연예병 걸려가지고 막 뭐 못하는데 막. 아, 농담이고. 예, 아무튼 오늘은 잠편하이 오케이션을 왔기 때문에 텐트 안 칠 겁니다. 야외 지침입니다. 휴가 왔는데 막 텐트 치고 하면 또 그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또. 예, 쉬러 왔는데. 그래가지고 오늘은 타프 치고 거기서 생활하겠습니다. 아따와 날 좋네. 어제 막 비와가지고 오늘 막 비오기 말든 제대로. 와, 여 잔디라가지고 벌레가 장난 아니네. 다 피라고. 오늘 내 쉬러 왔다. 늦지 마라. 깨워주고 이렇게 싹 놔주고 됐지? 의자 세트해줄게요. 와, 딱 오늘 막 날만 진짜 막 음증시 덥네 오늘도. 락킹프 무조건 해. 화면 뒤로 뭐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통 딱 됐지? 하나 둘 서인 해주면 딱 세팅 다 끝났습니다. 맥주 한 개 세리면서 다 좀 오지네. 와, 지기지기 쳐지기. 와, 다만 맥주만 절대이다 이거. 앞서 말했듯이 오케이션 왔습니다. 아, 일상에서 막 작업 언제 되냐 스트레스 받고 해가지고 요즘에 이렇게 휴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오늘 나왔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오늘 찍은 거 편집 좀 하고 작업 좀 하다가 또 영상을 또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아따 막 벌레 지금 난리다. 지금 막 거의 지금 범죄와의 전쟁이 하고 지금 벌레와의 전쟁이라고. 와, 하루살이들 진짜 장난 아니라. 일단은 일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막 인트로 다 끝냈고. 하비가 왜 앵거리노? 무슨 벌레고 앵거리는 벌도 아니고 잡히라. 와, 벌레 절다 이제. 와, 이러야 되면은 워케이션이 아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워크다 워크. 나 지금 쉬고 맥주 한잔 딱 마시면서 딱 업무 좀 집중하려 했더만은 벌레들이 와 이러면 너 딴지라서 그럴라. 와, 이거 이럴 줄 알고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포레스트 위에서 나오는 커넥터블 타프입니다. 지금 요즘같이 여름에 날씨는 덥고 캠핑을 하고 싶은데 벌레 때문에 많이 힘든다 아닙니까? 이럴 때는 오늘처럼 타프 하나 치고 넷이 하나 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휴식을 할 수 있습니다. 메시만 있고 요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이야, 메시 이거 촘촘한 이라면 모기는 못 먹고 살아. 와, 이 코너까지 짚으라고.
진정한 로케이션이 가능한 환경입니다. 골이 있네. 와, 제대로다, 제대로. 와, 최고, 최고. 살아있네. 와, 벌레 1도 없다. 몰라, 뭐, 땅에서 올라온 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다른 곳에서 날라오는 벌레들은, 진짜 다 막아줍니다. 아, 진짜 아늑하게 살아있네. 오늘 막, 여기서, 잘 끄거든요. 한번 제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내가 목이 밥이 될지, 목이가 굶어 죽든지, 오늘 둘 줄 안 합니다. 한번 해보자고. 와, 이게 진짜 오케이셔야지. 딱 휴가 와가지고, 일도 하고, 와, 대박, 대박. 아, 사장님. 아, 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사진 보냈습니다, 오늘. 아, 예, 안 그래도 반갑습니다. 아, 생각보다 작업을 빨리 끝나던데요. 아, 오늘 오케이션 와가지고 일을 좀 빨리 끝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나. 일 다 했습니다. 오늘 원래 해야 될 거를 캠핑 와버리면은 못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공간에서 작업을 하니까는 작업도 잘 되고 빨리 보내줘가지고 그리스에서 좋아하니까는 이게 마음이 편합니다. 저는 일을 했으니까는 이제부터 베케이션 휴가를 즐기겠습니다. 좀 쉬다가 저녁 먹고 맛있게 그렇게 또 있을게요. 아, 따. 진짜 최고다, 최고. 아. 니가 그 유명한 모객님 이제 니나 공공의 적이다 이 새끼야 잡았어. 아따마 이마 침투 불감기라. 아따 어두우니까는 불 좀 켜봅시다. 불 슬슬 켜면 이제 벌레들 막 개들같이 몰려올 거거든요. 테스트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서이 너이 됐지. 오늘 저녁은 저번에 먹었죠. 햄찌와 배찌라고. 그때 먹고 나서 맛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내돈내산입니다. 나와라. 정확하게 왕십리 햄찌와 배찌에서 제가 포장해서 갖고 왔습니다. 살아있지. 네. 요거 목에다가 딱 해가지고 물 볼게요. 어디서 싹 나와주 육수 다르면 안되고 한 3분의 2 3분의 1을 남산에 물 넣는 거고 3분의 2만 물 줄게요. 쭉 뿌려줘. 파 물 나올 때까지 푹 끓여줄게요. 겁나 맛있겠네. 밥은 대파 왔습니다. 밥 넣고 무국가에 아까 콩나물. 아, 언제 먹어도 맛있다. 지금 대박이 뭔지 아십니까? 어쨌든 간에 불을 세 개나 켰잖아요. 잠깐만 벌레들이 불빛 보고 오지 않습니까? 뭐 벌레가 됐든 나방이 됐든. 와, 내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실내에 벌레 1도 없습니다. 진짜 카메라에 벌레가 안 잡히는 게 아니고 벌레가 없습니다. 얘. 와, 이거는 대박이다, 대박. 진짜 와, 최고 최고. 2차전 라면사리 아까 남은 육수 있지요. 이거 마저 넣어갖고 당근 좀 해보고. 진리, 진리. 와, 나 지기지기 쳐지기. 와, 와, 나 맛있네. 아, 따마. 다무구에. 이제 뭐 해야 되노? 자면 되나 벌써? 라이브 할까, 얘? 와, 토마토 달달하니 임마 살아있네. 뭐랍니까 그거 그 단 거 세르비아. 세르비아 맞나 세르비아 뭐라 해야 되노.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들. 다 반갑습니다. 스테비아. 스테비아 맞습니다. 스테비아. 세르비아는 뭐 어디서 났노. 스테비아. 아, 맞아 스테비아. 와, 이거 토마토 엄청 실이 맛있네. 포레스트 유 맞습니다. 조명에 벌레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아따 마. 아따 잘 잤네. 반갑습니다. 자달라도 머리가 언제나 똑같은 턴오프의 트갑입니다. 깜밤에 진짜 잘 잤습니다. 살짝 좀 추웠습니다. 앞에 있고 침낭은 뭐 빵빵하니까 버티면 하되 밤에 파리, 모기, 벌레 한 마리 없이 잘 잤습니다. 커피 마시고 아침에 간단하게 먹고. 아, 잘 잤네. 아침은 뭐냐면요,
쫓겨났노? 아, 손으로 쫓겨볼게요. 새겁니다. 예. 보이시죠? 새거. 흠집 하나 없습니다. 예. 쫓겨난 건데, 쫓겨난 게 더 힘든 거 아시죠? 요거 쪼개면 인정? 이렇게 딱 잡고. 와, 이거는 작아서, 작아서 이 그립이 안 나오네. 와, 이거는, 와, 씨. 아, 손이야. 아, 손가락이 오지게 아프네. 딱 잡고. 와, 한다, 내가. 하고 간다. 아, 이거 안 된다. 하는 사람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와. 아, 손이야. 아. 와, 깎아먹겠습니다,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껍질 접을까? 귀찮노? 스무스하게 한 방에 싹 까지노? 아시죠? 한 스쿱 반입니다. 스쿱 반 됐죠? 잘 갈리죠? 동글배 그리면서 싹 부어줘. 와, 커피가 찌개주네. 새가 완전 꿀이라. 오늘 여기 도모행성에서 포레스트 유 커넥터블 타프랑 해가지고 1박 했는데 밤에 살짝 추운 거 빼고는 뭐 벌레 없이 잘 잤습니다. 요즘같이 TBI 좋은 날씨에 벌레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슬슬 마무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니다.